이스라엘이 전쟁을 선언했죠. 라이브라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늦은 정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오늘 아침 10시까지 밤새서 하다가 몇 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낮에 또 업데이트하고 또 업데이트하고 했는데도 늦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불과 엊그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정말 급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전쟁 중에 그러면 안 되지만 주중에 해줬으면 조금 더 자료가 좀 심도 있게 나가고 저도 잠 좀 자고 했을 텐데 주말에 모두가 쉴 때 급습을 하고 싶었던 게 이번에 기습을 한 하마스죠. 하마스가 그런 뜻이 있었던 거죠. 자 보면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Declares war. 진짜 전쟁을 선언했는데 그 전쟁 선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에스라엘 이스라엘 אנחנו במלחמה לא במבצע לא בסבבים 전쟁 선언한 במלחמה. הבוקר חמאס פתח במתקפת פתע רצחני נגד מדינת ישראל ונגד אזרחיה. 자, 저렇게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이다. 이것은 훈련이나 연습이 아니다. 실제 전쟁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스라엘이 갑자기 왜 전쟁을 선언했냐? 혹시라도 모르실까봐 2023년 10월 7일 어제죠. 정말 놀랍게도 하마스가 뭔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사실은 미사일을 많이 쏴 로켓을 많이 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일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무려 5,000개의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발사되었다. 현재까지 7,000개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외국에서 나오는 말은 거의 9.11 테러를 이스라엘은 느낀 그런 느낌. 어느 날 갑자기 주말에 수천 발의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동시 다발적으로 발사된 일이 펼쳐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유명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요격. 날라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도 쉴 새 없이 발사되면서 지금 이스라엘 테라비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실제적인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인데 테라비브에는 공습 사이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으며 하늘은 미사일의 불꽃으로 덮여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지금 테라비브의 화면이겠죠. 격추되는 장면이죠. 미사일 발사되고 아이언돔 발사되고 와 사이렌 계속 울리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 이 장면과 그리고 다음 장면도 이걸 텐데요. 낮에 가자지구에서 지금 미사일 발사되고 이스라엘을 날리는 장면이죠. 와 끝도 없이 날리죠. 5,000발 이상을 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장면을 지금 이스라엘인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참고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데서 활동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조직이고요. 당연하겠지만 이스라엘의 파괴를 맹세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이스라엘 남쪽 아래 팔레스타인들이 모여있는 가자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사실상 통치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세력일 수도 있어요. 정치세력이자 무장세력이자 뭐 반이스라엘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교조직이기도 하죠. 이런 조직입니다. 이스라엘을 조금 더 이해를 하려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요 왼쪽 아래 있는 게 가자지구입니다. 저 팔레스타인들이 모여있는 곳. 그리고 이스라엘은 동쪽이지만 요르단의 서쪽 여기가 서안지구입니다. 여기 둘 다 팔레스타인들이 많이 몰려 살아요. 가자지구 같은 경우에는 요 하마스가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를 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스라엘이 철조망으로 둘러쳤어요. 수용소처럼 이 넓은 지역을 무슨 마치 미국이 장벽을 세우듯 장벽으로 둘러친 상황이고 요 서안지구는 이스라엘이 치안을 담당합니다. 안에 팔레스타인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정착지도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많은 분란이 있지만 어쨌건 이스라엘 군이 담당을 하고 파타라는 정치 세력이 이제 어떤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수도는 요 테라 원래는 예루살렘인데 공식은 사실상 요 테라비브라는 요 도시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자지구에도 툭하면 미사일로 일로 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가 다 자기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전부 다 팔레스타인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조직들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마스 한마디로 요 아래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있던 하마스의 사령관 무하마드 알 데이프란 사람이 발표를 합니다. 우리는 알 아크사 폭풍 작전을 수행 중이다. 5,000발의 로켓으로 이스라엘 군사기지와 이스라엘 공항 등을 표적으로 했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의 이유는 이스라엘이 먼저 그 전에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죠. 사실 그리고 미사일만 쐈으면은 이렇게 큰 뉴스가 안 됐을 거예요. 그냥 웬만큼 많이 쐈어도 뭐 그냥 또 뭐 분쟁이 있구나 그리고 뭐 이렇게 메인 주제까지도 올라올 정도가 아니었는데 문제는 이 하마스가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일을 하는데 지상군이 이스라엘로 침투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따르면 하마스의 군인들이 육지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이스라엘에 침투해오고 있다. 이 전면전을 하자는 거죠. 미사일만 쏜 게 아니라 우리 치면 휴전선을 뚫고 북한 군인들이 내려오고 북한 공수부대가 내려오고 뭐 북한 해병대가 뭐 서해나 동해로 통해 들어오고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뒤로 동시다발적으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줄줄이 뜨면서 지금 현재 하마스가 쳐들어오고 있다고 얘기하는 곳이 이 가자지구 근처입니다. 여기가 막혀있는 데인데 여기 좀 넘었죠. 철조망을 뚫고 들어오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팔레스타인 불도저가 이 가자지구 철조망을 파괴했다며 올려온 영상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갖고 오진 않는데 철조망을 뚫었다! 뚫고 들어오고 있다! 실제로 이런 약간 게릴라스러운 모습을 담긴 이런 차와 아니면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들어온 사람 뭐야? 이런 걸 타고 이스라엘 영토에 하마스 병력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커뮤니티와 이스라엘 마을로 들어갔다는 건데 무장 병력이 가자 국경의 울타리를 폭파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습격했다. 주민들을 위협하고 이스라엘 군인들과 총격전을 벌이고 있고 특히 이스라엘을 열받게 했던 가장 화나게 한 일이 이건데 하마스 무장 병력들이 이스라엘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스라엘인들을 인질로 잡거나 총살하고 있다. 이게 컸죠. 그리고 얘들은 제정신이 아닌가 이거를 SNS에 올렸어.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총살하고 뭐 이스라엘 죽이고 끌고 다니는 걸 하는 걸 SNS에 올리면서 굉장히 전 세계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게 했고 수백 명 이상의 사망자가 보고되고 있다. 또 수백 명 이상의 인질을 사로잡아서 얘들을 가자지구로 끌고 들어갔죠. 그건 사실은 걔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네들 팔레스타인 수천 명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있다. 우리도 그에 맞서서 이스라엘인들을 포로나 인질로 잡겠다 해서 수백 명 이상을 가자지구로 끌고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뭐 가서 보시는 건을 권하진 않습니다. SNS에 가보면 잔인무도한 장면들이 넘치고 있죠. 하마스 전사들이 뭐 이스라엘 군인들의 시체를 끌고 다니면서 신은 위대하다고 외친다든지 여성과 노약자가 잡혀가는 영상이라든지 그 중에서 세계 주요 언론에 소개된 가장 좀 폭력성이 없는 것만 몇 개 보여드리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납치한다는 거죠. 아니면 이것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렇게 이스라엘인들을 끌고 납치해서 들어가는 거. 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죠. 한마디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라는 충격에 빠졌고. 근데 문제는 하마스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자지구로 이스라엘인들을 포로로 끌고 들어갔다는 거는 그 뭐예요, 우리가 보기엔. 이스라엘이 이 사람들을 구출하러 안 들어갈 리가 없잖아. 이스라엘 군 병력이 훨씬 센 상황에서 이들의 체포와 납치는 곧 전투의 확장이죠. 가자로 들어오라는 소리하고 똑같잖아요. 자기들이 아니면 아예 밀고 나가서 이스라엘 점령하던가 그건 안 되니까 그 정도 능력은 안 되니까 나가서 지상군이 들어간 것도 황당한데 들어가서 이스라엘 포로를 자꾸 들어가니까 당연히 전투의 확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서구 언론에서 보면은 끌고 들어가고 나와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침공은 이로써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는 모습입니다. 여기 원래 막아놨었거든요. 철조망으로. 이걸 쳐들어가겠다는 거죠. 근데 이 안에 여기 인구가 몇만이더라? 아마 100만이 훨씬 넘을 거예요. 그 정도 인구가 있는 곳을 사실상 침공을 하겠다는 게 불가피해 보이고 이 미사일 공격만 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지상병력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막대한 희생이 예상되는 전면전의 의미가 있지 않나. 또 이스라엘 언론에 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걸로 덮여 있습니다. 사이트가. 평화로운 여행객들, 노동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로켓에 짓밟혔다. 자기 번역해온 건데 마을 주변을 총잡이들이 점령했고 이스라엘 마을 주변을 무자비한 사륙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시체들이 지금 사상자가 수천 명을 얘기하고 있죠. 아직까지도 뭐 집계가 안 되니까 시체가 넘쳐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많은 아이들과 여자들, 노약자들 또 수많은 남성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다. 이게 이스라엘 언론을 덮으면서 저 가서 읽어보면은 결국에 얘들이 하는 말은 하나로 귀결되죠. 뭡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복수를 하겠다. 피해 복수를 하겠다. 보면은 그 얘기밖에 없어요. 와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한 얘기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전례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훨씬 더 센 말이 나오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비 없는 전쟁을 약속한다. 하마스에게 자비 없는 전쟁을 약속하고 이스라엘은 오늘 이 블랙데이를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주먹을 불끈불끈 쥐죠. 분노의 말을 퍼부었는데 이게 방금 전에 나온 겁니다. 몇 시간 전에 가자지구 거주민들은 즉시 떠나라. 우리는 어디에 나 있고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거기 100만이 넘는데 거주민들은 즉시 떠나라. 우리는 이 사악한 도시를 폐허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복수하겠다는 그 일념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덮고 있는데
하마스가 배치한 모든 장소, 이 사악한 도시에서 하마스가 숨어 활동하는 모든 장소들을 우리는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내가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한테 전화를 다 돌려봤는데 내가 대화를 나눈 세계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 이 전투를 계속하기 위한 행동에 자유를 약속했다.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쳐들어가건 말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이 전쟁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우리는 앞으로 힘든 시간이 있지만 이 복수는 반드시 완료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얘기도 나오는데 와 살벌합니다. 진짜 살벌해요. 그들은 우리 국가에 쳐들어와서 여성과의 노약자를 꼽시 모두를 해쳤다. 우리는 가자를 50년 전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석기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50년 전이니까 뭐 황폐화시켰다, 폐허로 만들겠다라는 말과 똑같다고 할 수 있고 가산 알리안 소장, 이스라엘 군에서 서열로 따지면은 순위에 들어갈 정도로 높은 서열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조종관으로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지옥문을 열었다. 야 이거 뭐 어떤 공격을 할지 지금 감이 안 잡히는데 하마스는 책임을 지고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타임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전면적인 반격을 준비하는 것 같고요. 수천 명의 이스라엘 예비군들이 반격을 위해 군사기지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미 시작된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봤을 것 같은 건 이거. 가자지구에 있는 통신탑. 가자타워. 이걸 지금 폭격해서 무너뜨렸죠. 지금 이렇게 깜깜하게 어두운 게 외신에 따르면은 가자지구에 전력을 끊었다고 합니다. 전력을 끊고 이제 쳐들어갈 준비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얘들이 지금 완전히 뭐 눈이 뒤집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스라엘은 핵무기 보유국이죠. 오래됐습니다. 얘들은. 핵무기 갖고 있는지 오래됐는데 1966년에라는 말이 나오니까 75기에서 400기 핵무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근데 저렇게 총리부터 눈이 뒤집혀갖고 국방장관의 장군이 뭐 50년 전으로 되돌리고 피해 복수를 약속하고 특히 이 말이 가장 좀 살떨린 게 자비 없는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즉시 가자지구를 떠나라. 총리가 어떻게 헤드가 하마스에게 자비 없는 전쟁을 약속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와 웬만해선 핵을 쏘진 않겠지만 핵에 준할 정도로 아니면 거의 학살급의 전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또 네타냐고 이렇게 얘기했죠. 적이 알지도 못하는 수준으로 들어본 적도 없는 수준의 공격으로 되돌려줄 것이다. 이스라엘의 뭐 군사력이라는 건 세계적으로도 뭐 강한 걸로 유명하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수준의 공격이라면은 뭐 어떤 게 될지 거의 가자지구를 거의 융단폭격 비슷한 걸 할 듯한 그럴 기세로 실제 할지 모르겠지만 막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하마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도 대변인이 있어요. 전면 정도 각오하겠다. 우리는 전면전을 포함한 모든 옵션에 대비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존엄성과 자유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이래도 살떨리는데 이스라엘 위에 있는 국가 레바논의 헤즈볼라 역시 반이스라엘 단체죠. 여기는 하마스의 공격을 지지했습니다. 반이스라엘 단체니까. 아랍과 세계의 팔레스타인의 대의는 승리와 해방까지 영원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도 전쟁에 참여할 듯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여기는 가자지구 남쪽이고 레바논은 위입니다. 북쪽이 서로 로켓 공격을 교환했다 그러는데 로켓 공격은 뭐 가끔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전면전이 일어나면 이건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죠. 레바논하고 하면 참고로 지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레바논 위에 있죠. 저 헤즈볼라라는 게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여기서 활동하는 무장단체이다 뭐 정체 집단이자 반이스라엘 집단이자 그런 거죠. 그럼 확전을 하면 가자지구를 엄청난 화력으로 폭격을 하고 쳐들어가고 또 위에 있는 걸 도와준다고 레바논이 공격을 하고 또 이쪽 이란에서도 지금 뭐 난리죠. 주변의 국가들이 사실은 전부 사실상 이스라엘 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제5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하마스를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이란 국회의원들이 이스라엘의 죽음을 팔레스타인의 승리를 이라고 외치면서 그 국회에서 이렇게 하는 장면이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건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란의 뭐 국회 의사당 같은 거겠죠. 거기서 모여서 팔레스타인의 뭐 영광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걸 외치는 국회의원들이 격앙된 상황이죠. 이란도 격앙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보면은 이란에서는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이란 거리를 하마스 지지 시위가 덮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하마스 지지 시위, 이란에서 있는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라는 그 시위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란은 또 이런 상황이고 아하 뿐만 아니라 이쪽은 사실 난리죠. 왜냐하면 반 이스라엘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에
서한지구. 여기는 당연하겠지만 팔레스타인 지구죠. 여기 서한지구. 서한지구에서는 또 하마스 지지 시위, 반이스라엘 시위가 또 덮고 있죠. 여기가 서한지구에서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모여서 와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다는 거고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거죠. 저기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야, 주변까지 저렇게 확전이 되면 누가 뭐래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중동전쟁이 다시 발생되는 게 아니냐. 5차 중동전쟁. 4차까지 있었습니다. 마지막 4차가 중동전쟁이 1973년에 있었어요. 그 놀라운 거는 잘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아까 가자지구 파란색이 이스라엘이고 빨간색이 서한지구 그럴 거 아니에요. 요 진한 녹색이 모두 다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치가 보면 사실상 주변의 모든 나라와 전쟁을 했어요. 거의 모든 나라. 이 연두색은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슬람 전체하고 전쟁을 펼쳤던 나라죠. 4차에 걸쳐서. 왜? 이 나라는 왜 거기서 이 주변국 모두하고 전쟁을 했냐? 뭐 다 아시죠? 이유는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 중동 아랍세계 한가운데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벨푸어 선언. 영국은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쪽에 유대인의 민족 고향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을 지지하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벨푸어 선언. 그때까지는 저 지역에 소수의 유대인만 살고 있는 지역인데 갑자기 저 땅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더니 이스라엘은 나라를 건국했죠. 건국하니까 원래 살고 있던 그날 사람들이 밀려나가고 거기에 또 죽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중동 국가들이 다 뛰어들어서 또 유대인은 유대인들대로 거기 있는 주변 땅을 넓혀야 되니까 영토 확장 전쟁을 펼쳤으니 그게 바로 1차에서 4차까지 일어난 중동 전쟁이고요. 땅 전쟁. 그래서 특히 4차 중동 전쟁이 마지막 전쟁인데 이게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한답니다. 욤키푸르는 이스라엘 국경일 같은 신성한 날이라고 하고요. 이때 전쟁을 보면 마지막 전쟁이죠. 이스라엘과 이집트 시리아의 아랍 연합과의 전쟁입니다. 유대교 성일인 욤키푸르일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잘 보면 그게 언제예요? 1973년 10월 6일이에요. 지금이 언제입니까? 2023년 공격을 한 날이 10월 7일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날 공격했던 이유가. 이때 자신들의 아랍연합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했죠. 아랍연합이 이스라엘을 기습하면서 이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사실 이 전쟁을 거의 질 뻔했어요. 질 뻔했다가 마지막에 이기긴 하는데 어쨌건 대단히 대등하게 싸우고 이 전쟁의 결과로 이집트가 땅을 되찾죠. 그 땅이 어딥니까?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왜 싸우냐? 자기들 땅을 달라는 거거든요. 자기들 땅이 어디였냐?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죠. 이 아래에 있는 시나이 반도라고 불리는 이거. 이걸 이스라엘이 먹었어요. 근데 저걸 먹으면 소화가 될 리가 없잖아. 이거를 통째로 먹었습니다. 요 전전쟁에서. 3차 전쟁에서 시나이 반도를 전체를 먹어서 원래 이스라엘이 얼마나 됐냐? 이만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주변을 더 넓힐 수도 있었죠. 이렇게 확장으로. 근데 넓히면 중동 기존의 국가들과 사는 사람들이 종교도 다르고 이 시나이 반도를 그런 상태에서 통째로 먹어서 이집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카이로가 여기예요. 카이로가 여기인데 바로 옆에 있는 저 큰 반도를 이스라엘에 뺏기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서 또 전쟁을 했는데 또 졌죠. 4차 중동전에 또 졌는데 그래도 잘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해준 대가로 시나이 반도를 지금은 이집트가 가지고 옵니다. 이거 안 가져왔으면 여기는 지금 피해 전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걸 만약에 이때 안 줬으면 이스라엘이 이만했으면 와 이거 뭐 이집트도 날릴 거 아니에요. 요건 졸려줬어요. 졸려줘서 지금 요만한데 그럼 위에서 싸웠다는 아까 전에 시리아. 시리아는 왜 여기 있죠? 이렇게. 시리아는 왜 싸웠냐? 여기는 땅 이름이 뭡니까? 여기는 골란고원.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여기입니다. 이거 서로 이스라엘과 맞다는데 여기 이스라엘이 먹었거든. 내놓으란 거죠. 내놓으라서 싸우는데 졌어요. 여기는 지금도 뺏겨 있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일이니까 요 정도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우리로 치면은 뭐 독도 뺏겼거나 뭐 제주도 뺏겼거나 뭐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뺏겼기 때문에 이거를 잊지를 못하고 50년 전쟁이긴 하지만 그래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일자 아까 얘기해드렸지만 딱 50주년인 2024년 10월 6일이고 시리아가 지지를 안 해줄 수가 없죠. 사실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이 하마스 행동이 엄청나게 잔인하고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의 땅이었던 팔레스타인이 뺏겼다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 그 잔혹한 행동들을 떠올리면서 지지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 자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우디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점령과 팔레스타인 국민에 대한 권리 박탈이 이 상황을 만들었다. 팔레스타인 국민들이 받은 억압이 원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그렇지만 서구는 정반대입니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이스라엘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특히 미국은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의 편에서 지지하겠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대단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제 나온 거죠. 나는 세계와 테러리스트 모두에게 말하고 싶다.
미국은 stand with Israel. 이스라엘과 함께할 것이다. 우리는 절대 그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실수하지 마라.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할 것이다. 중동이 하는 말이죠. 실수하지 마라. 너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펼치거나 테러를 할 것 같은 실수를 절대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미국과 싸우게 될 것이다. 이 장면입니다. Let there be no mistake. The United States stands with the state of Israel. Just we have from the moment the United States became the first nation to recognize Israel 11. 옛날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해 왔다라는 장면이고요. Thank you very much. 마지막 장면이죠.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할 것이니까 오판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미국뿐만 아니죠. EU에서도 성명을 발표했는데 우르줄라 폰델라이엔 집행위원장 하마스의 공격을 비난한다. 이스라엘은 방어할 권리가 있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방어할 권리라는 게 쳐들어가도 인정해 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였기 때문에 독일도 한마디 했죠. 쇼츠 총리가. 독일은 야 이것도 무서워요. 독일은 이스라엘과 함께한다. 스탠드 위스 이스라엘 한다는 거죠. 미국하고 똑같이. 독일은 하마스의 공격을 규탄하고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다. 프랑스 마크롱도 한마디 했죠. 피해자들과 전적으로 연대하겠다. 피해자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전적으로 연대하겠다. 이스라엘을 향한 테러분들의 공격을 강력하게 비난하다. 야 진짜.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를 전면적으로 공격하거나 침공할 것 같은데 뭐 지상군을 포함해서 거기를 아예 밀어버려갖고 가자지구라는 데를 없앨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로 통합시켜버릴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데 서구에서는 이걸 밀어줄 것 같고 정말로 근데 이스라엘이 만약에 거기를 쳐들어가서 이 가자지구를 이스라엘에 병합시키거나 아니면 병합에 가까운 행동을 하면 여기지만 요 조그만 땅이지만 이게 어떤 일이 여기 있는 팔레스타인들은 어떻게 이게 뭐 1, 2만 명이 아니죠. 다 쫓아내나? 뭐 수십만 명 이상 100만 명을 넘는 인원을 자비 없는 전쟁을 해서 이들을 쫓아내고 지금 시간을 준 거죠. 빨리 가자지구를 떠나라. 우리가 곧 시작하겠다. 근데 어떻게 떠나겠어요? 여기서 다 막아놓은 상황이고 뭐 나갈 수 있는 데는 잘해야 뭐 이집트가 받아줄지도 의문인 상황에서 좀 있으면은 자비 없는 공격, 예상하지 못하는 공격, 압도적인 화력으로 밀어버리는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아마 21세기 최악의 전쟁이거나 최악의 인명피해가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이걸 했을 때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은 옆에 있는 다른 중동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 거냐? 아까 이란 같은 경우에 아니면 위에 있는 레바논이나 시리아 같은 경우에 가만히 있을 거냐? 요르단도 마찬가지죠. 서한지구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 생각하면 와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래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둘만 싸우잖아요. 서방이 지원해주지만 여긴 잘못하면은 진짜 뭐 완전 도미노처럼 그냥 엮여 들어가면서 그렇다고 미국이 또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그게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고 아마 이스라엘이 진짜 쳐들어갈까? 아주 높은 확률일 것 같은데 저렇게 눈이 뒤집힌 걸 봐서 아주 높은 확률로 쳐들어갈 것 같은데 지상군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정말 지옥문이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북한하고 또 이렇게 남북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쟁이 나는 여러 가지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지금 전쟁이라고 하죠. 전쟁 선포했으니까 안보에 있어서는 대단히 좀 위태위태해지는 일이 되지 않나. 세계가 쫙 반으로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건도 보면은 이 하마스를 지지하는 국가들의 면모가 심상치 않죠. 뭐 이란이나 중동 국가들, 특히 러시아. 이게 말로만 대결하는 냉전이 아니라 콜드워의 시대가 아니라 핫워의 시대로 들어가는 야 그럴 일은 정말 없어야 되는데 그런 전초전 같은 이런 느낌이 안 좋은 이제 그런 느낌이 펼쳐지니까 하도가 끝난 지가 언제 됐다고 1920년대부터 40년대까지니까 이제 100년이 돼갔는데 100년 만에 콜드워에서 하도의 시대로 가는 그런 게 아니기를 한번 기원해 봅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이스라엘이 여기를 전면전을 정말 한다면 안 하길 기원하지만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마 실시간 뉴스를 계속적으로 시청해야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꼭 안 좋은 뉴스가 마지막에 있어요. 또 주말에 또 이런 뉴스가 있어갖고 이스라엘은 기습받고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기 때문에 눈이 뒤집힌 상황이고 엄청난 인명피해가 나지 않기를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